아티스트 인터뷰의 새로운 바람. 나는 누구인가? 이결. 아, 안녕하세요. 이결입니다. 저는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고요. 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그냥 앨범 활동을 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티는 안 났을진 몰라도 나름 또 열심히 앨범 작업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그 동료 그 뮤지션 친구들의 앨범도 프로듀싱을 하고, 그러고 뭐 잘 먹고 잘 싸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봄날은 간다 좋죠. 이게 봄날은 간다 그 우승했을 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왜 봄날은 간다로 앨범을 내지 않았냐라고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게 그때 저작권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일본 곡이었는데 작가가 미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불러드린다면 눈을 감으면 문득 그리운 날에 아직까지도 마음이 저려오는 걸. 그건 아마 사랑도 피고 지는 꽃처럼 아름다워서 아프기 때문일 거야. 아마도. 예전에 그 제가 제일 존경했던 가수분이신데요, 김조한 형님이 계신데, 조한의 형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솔리드의 조한 형. 근데 그분이 형님이 저한테 가장 좋은 선생은 CD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냥 좀 많이 따라 불러보는 게 요즘에는 노래가 느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많이 따라 불러보시고, 많이 좀 녹음 같은 것도 그냥 핸드폰 요즘에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좀 들어보시고 하다 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목소리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근데 잘 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부르다 보면 언젠가는 됩니다. 오마. 그렇죠. 이번에 제가 새로운 앨범을 또 내게 됐는데 이게 생각지도 않게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셔서 되게 창피하네요. 그 Love and Hate라는 곡이 있고요. 그 일단 제가 워낙에 R&B를 좋아해서 R&B 장르입니다. 그리고 곡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귀는 사이가 있는데 오래된 연인인 거죠. 근데 여자친구가 그냥 싫어진 거야, 남자가. 그래서 그냥 너가 싫어져서 헤어지고 싶어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남자는 내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난 너한테 얘기를 해줄 거야. 그녀는 안 돼. 여기서 끝내. 그녀는 안 된다고. 안 돼. 난 그러니까 과거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랑하지 말라. 그 친구는 너에게 사랑이자 되게 아픔이야라고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들다 보니까 되게 예전 같은 경우는 좀 귀엽고 재밌고 좀 신나는 노래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저의 어떤 그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그 저의 생김새하고 되게 안 어울려서 요즘에는 또 날씨도 좀 그렇고 해서 좀 딥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힙합에 가까운 음악이긴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리스닝 하시기에는 되게 편한 곡일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되게 음악을 오래 했더라고요. 보니까 시작한 지 이제 19년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19년이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저는 신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고 저의 음악을 안 들어보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 때까지 앞으로 20년, 30년 더 열심히 그냥 재밌게 재밌는 음악을 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또 들어주시게 된다면 제가 모든 걸 다 해내고 있거든요. 사실은 작사, 작곡, 편곡, 뭐 믹스, 마스터링까지 제가 뭐 여러 곡들은 좀 그렇게 하는 편이어서 미흡한 실력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시간을 내주셔서 들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여러분들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빌겠고요. 제가 방년 올해로 41살이 되더라고요. 이 나이가 되니까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건강 유념하시면서 또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 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컷! 처음엔 너무 딥했던 우린 결국